그룹 엠블랙의 리더 승우, 파트너 손진주. 그리고 참가 번호 혹은 스타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우 이 부러우면은 지는 거라는데 전 정말 이분의 젊음이 부럽습니다. 폭발하는 젊음 엠블랙의 승호 손진주 나와주세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 아 진짜 저래요. 계속 저러고 있어요. 그냥 얘기할 때도 신났어. 연기가 아니라 진짜 신나고 있는데 웃는 거 진짜 못해요. 근데 이빨이 다 보일 정도로 저렇게 환하게 웃는 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 신나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웃는 거를 해버리니까 앞으로는 뭐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음반은 사랑의 춤이에요. 느낌이 중요해요. 어쩌자고 난 째려보죠. 소름 돋아. 소름 안 돋아요? 전혀요. 이렇게? 아, 없네요. 음반은 무조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느낌이 많아요. 아, 땀나.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느낌, 그리고 섹시한 느낌, 그 느낌을 보여드리고자 진짜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승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 잘해주세요. 청춘은 두 번 오지 않는다. You should never come again. 젊어서 잘하세요. 부러워요. 박상원 씨. 네. 여자가 유혹하고 또 남자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느낌의 장면이었는데 우리 손진주하고 승호 씨가 너무 친구 같아서 그런 느낌에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너무 끈끈하고 성숙된 무대를 정말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렉스 킹. 네, 룸바의 풋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가락 부분을 놓고 체중을 옮기는 것인데요. 아, 이게 초보자한테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연습을 하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하나는 우리 몸을 조금 더 위로 세우면 훨씬 더 시선도 편안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신에 비해서는 상반신이 좀 약한 게 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원 씨. 네, 두 분의 룸바는 무척 힘있고 강한 느낌인데요. 승호 씨는 참 모든 스타일의 춤을 잘 소화해내시는 것 같습니다. 승호표 힘있는 룸바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잘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승호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SH창의 5번 혹은 승호라고 적으신 후 샵 0500으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네, 승호 손진주 팀이었습니다. 승호 씨, 엠블랙의 예. 카리스마가 룸바 무대에서 장애물이 됐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항상 이제 무대 위에 저희 이제 강한 타이틀곡만 보여드렸었는데 저는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이제 사랑스럽게 선생님 보고 있는데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진주 씨, 어땠나요? 네, 되게 무섭게 쳐다보세요.
하지만 그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던 무대였습니다. 승호 손진주 팀 심사위원 점수 보겠습니다. 심사위원 박상원님 7점입니다. 심사위원 알렉스 김 6점입니다. 심사위원 김주현님 7점입니다. 댄싱의 더스타 승호 손진주 팀 심사위원 점수 합계는 20점입니다. 승호 손진주 팀을 응원하실 분은 메시지 창에 몇 번? 5번. 5번 혹은 승호라고 적어서 샵 0500으로 보내주세요. 이덕하 씨. 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승호.